설교사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한국에 우리 둘째 아이 비자 문제로 나오게 되었어요. 네, 한국에 3년 만에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큰 건물이 있었나. 버스를 타도 버스 카드를 찍는데 막 아이들이 신기해하고, 저희 풍선 막 인형을 보고도 막 아이들이 신기해하고, 셋째 딸 이름이 이제 예인이가 저한테 엄마 우리 한국에 살다 가지 말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인아 근데 우리가 가지 않으면 거기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했어요? 왜 친구들은 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가면 누가 거기서 누가 전도해 누가 예수님한테 아 누가 예수님 이야기를 해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걔는 그냥 그 친구들도 다 데리고 와서 살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어린 아이들까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 제가 있는 지역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한국 사람이 10명 있습니다. 어른들만요. 다 선교사들인데요. 그 10명의 사역자 말고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전해야 듣고 예, 들어야 믿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예, 저도 젊고 아이들도 교육하고 싶고 또뭐 많은 일 하고 해서 저희 엄마도 또 혼자 계시고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그 땅으로 떠났고 또그 땅에서 그렇게 매일 전도하고 또 친구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그렇게 예, 한 사람 한 사람 섬기고 세우는 일들을 하다가 이 땅에 잠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작년에 청년들이 저희 지역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이 어머니가 이제 60살 넘으셨는데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땅을 밟으시고 또 저희 만난 친구를 함께 만나시고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셨는데 주일날에 계신가 엄마가 어머니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주일날 어디서 예배 드리냐 교회를 가야지 그러신 거예요. 어머니 여기는 교회가 없어요. 어머니한테 아무 설명을 해도 그 정도 알고 계셨거든요. 저희 지역은 이슬람이 99.9%다. 그 말은 100%라는 거잖아요. 네, 99.9% 있으나 교회가 없는 땅이라고 말씀드렸는데도 어머니는 정말 이 십자가가 무성하게 한국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체감이 안 되신 거예요. 어머니 교회가 없어라 저희가 교회를 세워야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저희끼리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정말 그런 땅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민족들이 있습니다. 저희 살고 있는 지역이 38개의 민족이 있는데 정말 작은 민족인데 소수 민족들인데 자신의 언어가 있고 자신의 문화가 있는데 정말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가 동정을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것은 이슬람이라고 다 들어보셨죠. 예, 그 종교가 가득히 먹고 있는데요. 정말 얼마나 강하게 율법으로 또 그렇게 강한 어둠을 잡고 있는지 몰라요. 저희가 예수님을 전하고 또 전하지만 많은 어둠들이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사랑하는 친구가 시리자트라는 이름도 어렵죠. 그렇죠. 너무 예쁜 18살짜리 친구가 있는데 복음을 전하고 또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그 친구는 주 품에 그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거친 파도 날 향해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는 그 찬양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엄마가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아빠와 함께 이렇게 직위 없이 아빠 차로 이렇게 다니면서 물건을 뛰어다 팔고 이 마을에 팔고 저 마을에 팔고 하면서 이렇게 자라서 이제 대학에 와서 기숙사에서 살고 있는 친구인데 문화적으로 같은 민족과만 결혼해야 되는 그 소수 민족을 지켜나가려면 꼭 자기 민족과 결혼을 해야 합니다. 다른 민족의 남자는 좋아했어요. 거기